크로시어 필드 테스터 김신규 씨와 함께 울산 방어진 술도방 파제 내향 낚시 데크에서 한치 무녀징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밤이 완전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새벽 물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낚시도 아니고 한치 아주 핫한 낚시 대상이고요. 예, 동해안만 놓고 보더라도 선상 뿐만 아니라 워킹에서도 올 시즌은 한치가 상당히 조항이 좋더라고요. 네. 한치가 이제 작년부터 도보권에서 좀 마리수로 나오기 시작했죠. 올해는 이제 또 동해안 쪽에도 이제 새롭게 또 핫한 그런 장르가 하나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울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동해 남북권 같은 경우는 무늬오징어 애깽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무늬오징어 마니아들이 지금 또 올 시즌에는 한치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즌이 지금 무늬오징어 시즌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또 이 두 종류를 좋아하는 매니아들, 오징어를 좋아하는 무늬오징어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장르가 지금 한치, 도보, 네. 워킹 낚시입니다. 지금 6월 달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도보권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지역을 가도 지금 방파제나 그다음에 이렇게 항내항에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지금. 자, 무늬오징어 애깅 마니아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제 한치를 쫓아다닐 때도 이 무늬오징어 애깅 장비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한치를 위해서 뭐 특별하게 또 장비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 요도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도복근 한치 낚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로 무늬오징어 애깅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아, 장비, 예, 예. 낚싯대, 예. 릴, 예. 그리고 라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예. 소품까지 예. 그대로 사용하시면 예. 도복근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예. 한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치가 이렇게 좀 낚시자리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좀 먹이 활동을 하고 마리수가 보일 때는 볼락 루어 장비나 호래기 애깅 장비에 2단 애기 채비도 사용을 하던데 지금 우리 크로시오 필드트 김신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늬오징어 애깅 장비 애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도복근 한치 낚시가 조항이 네. 핫하고 아주 좋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거리를 멀리해서 낚시를 네. 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등을 좀 밝게 표현하면 네. 한치가 발 앞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락 낚시를 할 때에서는 투블러 낚싯대를 가지고 네. 2단 채비를 해서 발 앞 공략을 해도 충분히 만날 네. 수 있는 게 한치 도보 낚시 매력입니다. 이 네. 장비 같은 경우는 예, 무늬오징어 애깅 장비 그대로인데요. 지금 오늘 이 장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은 네.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거죠. 그리고 네. 바람이다 보니 네. 비거리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애깅대를 쓰고 있고 하고 이제 인트라인대를 쓴 이유도요. 아, 그렇네요. 지금 가이드 타입이 아니고 네. 가이드가 없는 인트라인 네. 타입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네요. 네. 864M 예, 모델이고요. 인트라인대 예, 무늬오징어 애깅 전용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네.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로드보너는 네. 이렇게 인트라인대를 네. 쓰시면 네. 굉장히 원줄 관리라든지 뭐 라인 가이드에 줄이 꼬이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완전히 줄여들 수가 있죠. 밤에 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편하게 체비를 네. 조작할 수 있겠네요. 네.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 네. 가이드라인은 라인과 또 인트라인 라인의 차이가 네. 바람 불 경우에는 네. 인트라인 자체가 체비 조작하는 데는 상당히 그렇죠. 네,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바람도 좀 강하게 불고 해서 네. 인트라인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인트라인대에 대한 좀 편견을 가진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원줄 자체가 낚싯대 내부 전체를 통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이 커져서 비거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이
로드를 접해보면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비거리 아. 자체는 예. 이 낚싯대의 탄력과 텐션을 이용해서 예. 캐스팅하면 가이드가 있는 로드하고 그진 뭐 흡사하게 비거리가 나옵니다. 아, 이런 요게 어떻게 되죠, 스펙이? 요게 애깅 전용 일입니다. 아, 2500번. 2500번이고요. 예. 자, 그 다음 원줄은 몇호 사용하시죠? 원줄은 08입니다. P란 08호고, 예, 쇼크리드는요? 쇼크리드는 예. 2호입니다. 카본 2호. 카본 2호. 예, 그리고 애기는 지금? 예, 3호. 3호. 아, 3.5. 3.5 셀로 타입입니다. 3.5 셀로 타입 애기로 예. 지금 한치를 노리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한치와 문효주가 같이 함께 지금 올라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초반 산란 시즌 때는 예. 문희도 여기서 예. 자주 종종 예. 나오는 그런 자리고, 예. 요 며칠 전만 해도 키로급 문희가 다수 좀 출몰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 자 이제 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 물 때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요. 자 한치든 문효증어든 예, 꼭 한 마리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일단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화이팅! 한치도 문효지가 노릴 때처럼 이렇게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액션 연출법 비슷하게 연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한치는 예. 한치 같은 경우에는 문효징어하고 조금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문효징어 같은 경우는 좀 액션을 좀 빠르게 할 때도 있고 폴링을 네. 갖다가 좀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이나믹하게 할 때도 있고 예. 아니면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도 있고 한데 한치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 한 번씩 그때 로드를 갖다가 한 번씩 들어주는 그런 액션만 줘도 크고 화려한 액션을 계속 해줄 필요는 없다. 예, 그렇죠. 이 말이네요. 예, 화려한 액션을 자꾸 주게 되면 예. 한치가 그게 더 거부반응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보를 다니면서 해본 결과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빠른 액션을 주고 액션을 계속 주게 되면 예. 한치가 제대로 뭐 가져가거나 입질하는 걸 가져가는 걸 갖다가 실제 좀 많이 못 느꼈고 천천히 슬로우 쪽으로 그냥 한 번씩 로드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들어주는 액션에 훨씬 더 반응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숏 적킹 후 오랫동안 스테이 시키고 예. 다시 한번 적킹 예. 그리고 아주 스테이 시간을 길게 주는 그렇죠. 그런 패턴의 반복이 기본 액션 연출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치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지만 본 시즌은 보통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예. 6월에서 8월까지 본 시즌인데 예. 그때는 이제 산란 위주로 한치를 잡는 게 아니고 예. 중층이나 상층에서 예. 한치를 노리는 게 예.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산란 시즌에서는 거진 이제 바닥층에서 예. 한치를 유인해서 잡지만 예. 지금 같은 온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예. 상층이나 중층에서 한치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예, 예. 유리합니다. 시간도 좀 절약이 되겠네요. 바닥층까지 깔아앉혔다가 막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피로감도 좀 없어요. 말하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에.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한번 들었다 놨는 것도 한치한테는 액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새벽 물때를 노린다고 했거든요. 자, 새벽 물때 드디어 한 마리가 오네요. 자,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 입질 받았고요.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치 같기도 하고요. 자, 한치 맞습니다. 한치입니다. 우와! 볼까요? 자, 드디어 한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채비 그대로, 자, 문효징어 애깅 장비를 이용한, 예, 한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요 입질 받을 당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캐스팅하고, 예. 원줄을 갖다가 잡아준 상태에서, 예. 지금 애기만 3호로 바꿨습니다. 아, 애기 3호 바꿨네요. 3호 베이직으로 바꾸고. 아, 베이직 타입입니다. 네. 베이직 타입 3호 애기로. 예. 15초 정도에서 입질을 갔는데 입질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고. 안 그러면 예. 캐팅하고 예. 예, 폴링 시간을 15초밖에 예. 안 줬습니까? 15초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대충 생각만 해도 한 3m. 예. 예, 4m 정도 깔아앉혔던 여기가 수심이 지금 먼 거리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7, 8m 나오는 예, 것 같더라고요. 7, 8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중층에서 지금 입질을 받은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제 한치가, 한치는 여기에 단독으로 다니지 않죠? 그렇죠. 이 군집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마리 이렇게 다니는, 다닙니다. 아, 그렇죠. 예. 술도방 파전 내양 낚싯대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예. 여기, 예. 그런데 이제, 예, 새벽 이른 시간 이제 철수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쓰레기 남아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보면 이렇게 와 낚시를 하고 네. 이렇게 먹은 걸 갖다가 다 넓게 보면 이 휴지통이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버려놓고 왔네요 우동도 드시고 담배꽃도 있고 이거는 낚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하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여기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네. 아 요 많아가지고 요? 아니 한 분명히 한 12시까지는 없었거든요. 요게 이제 새벽 시간에 아무래도 주위에 이거 시선이 사라지니까 조금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바로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맞죠? 예, 네, 뭐 옆에 쓰레기통 있는데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냥 네. 쓰레기통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맞죠? 네. 네. 자, 우리 쓰는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치워줘야 예,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즐길 수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짚을 수 많은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예. 좀 몰지각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좀 그런 분들도 좀 반성을 하시고 자기가 한 곳에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여기 슬도 방파제 낚시 데크 진짜 깨끗한 곳이고요. 예, 뭐 다른 어떤 낚시 생활 낚시 울산권 생활 낚시터보다 깨끗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공용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크로시오 필드 테스트 김신규 씨, 자 낚시 자리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정리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것으로 이번 슬도 낚시 데크 한치 워킹 에깅이죠, 한치 워킹 에깅 출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